네, 3주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온 2018 쿠스쿠 대학 배구 U리그. 이곳은 경희대와 인하대의 경기가 펼쳐질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과연 휴식기의 잠에서 기분 좋게 깨어날 팀은 누가 될까요? 네, 먼저 경기에 앞서 양팀 선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홍기선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기선 선수, 네, 3주 동안의 긴 휴식기가 있었잖아요. 네, 휴식기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궁금한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주 동안 중무대 경기에서 안 됐던 거 연습 많이 했고, 또 센터랑 호흡이 잘 안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마쳤습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 이제 경기장에 따라서 선수들 컨디션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홈 경기잖아요. 홈 경기인데 오늘 선수들 컨디션은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항상 연습했던 곳이니까 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인 선수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선수를 꼽아달라는 그런 질문에 홍기선 선수를 꼽아줬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기선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운동 같이 해갖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뭐 아직 더 맞춰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한국민 선수가 본인은 무서운 형이 아니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무섭진 않고요. 그냥 장난 많이 치는데 좋은 선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토요일 황금 같은 이 주말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같이 와주신 어머님께 사랑을 듬뿍 받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항상 경기장 찾아와줘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항상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느껴지는 홍기선 선수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늘 좋은 경기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체육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경희대 이승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승우 선수 안녕하세요. 네, 이승우 선수. 네. 네,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 들었어요. 이제 휴식기 동안 치러졌던 종별 대회에서 네. 이제 경희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들었는데 네.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를 앞두고 우리 경희대학교 선수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많이 좋아졌고 연습 때도 많이 이제 팀워크 같은 게 더 좋아져서 오늘 경기도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네, 그 좋은 기운이 이어져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전해 들었어요. 컴퓨터 토스. 아주 정확한 토스를 해서 컴퓨터처럼 정확한 토스를 해서 컴퓨터 토스라는 별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확하게 토스를 올려주는 비법이 있나요? 그냥 노력을 하니까 이게 시합 때 나오고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제 역시 뭐든지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비가 오느라고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 팬들도 오느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팬들에게 오늘 경기 자신 있다, 오늘 경기 꼭 잘 지켜봐달라 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경기 잘 지켜봐주시고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음 인터뷰 때는 이승우 선수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이승우 선수였습니다.